자, 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3학년 관계 대명사 문법 수업 챕터 8 관계사에서 배구쪽 A번부터 채점을 해볼 거예요. 답을 불러드릴게요. 1번에 whose, 그 다음에 2번에 which, 3번에 lives, 4번에 that, 5번에 what 했죠? C를 가기 전에 A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아이들. A에서요, I know a girl, 하고 whose mother is an actress, 라고 했죠. 동사 두 개는 표시해 봤어요? 내가 어떤 소녀를 알고 있냐면, 엄마가 여배우인 그런 소녀를 알고 있어, 라고 쓰여져 있죠. 다시, whose. 소유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명사가 있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죠. 동사 두 개짜리고요. 그 다음에 whose부터 끝에까지. 해서 앞에 있는 선행사의 뿅, 사람이구나. 됐죠? That is a dog. 하고 would save the little boy. 무슨 격? 아이들 무슨 격 같아요? 주격. 옳지. 주격.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 My grandmother who lives. 왜 lives 써야 되죠? grandmother가, 그치. 단수 선행사. 선행사를 보고 판단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겠구나. 하고 닫아서 is는 애들아. 누구 보고 맞춰야 돼요? 저 앞에 있는 거. grandmother, 그치?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단수 henio라고 돼 있네요. 그럼 what's the name of the hotel that you are staying at? 요거는 애들아, that 맞는 키를 써서 지금 무슨 격일까? 호텔이라는 선행사를 수식하긴 했는데 이렇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까요? 목적격. 옳지. 어디? 전치사. 오케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목관대입니다. 5번이요. 정답이 what으로 걸렸죠? 왜 that은 안 됐을까?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복수가 완벽하지 그치, 않아서 그치. 어디가 없어요? 목적어. 요렇게 보면 목적어. 어디가 없지? 목적격 보호가 없네. 오형식? 어디가 빠졌지? 선생님이 낑금 표시하고 싶어요. 어디다 낑금은 될까, 아이들? 빠진 자리.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해보고 싶어요. 여기지. 여기가 빠진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잘 찾았어. 목적어 다르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준동사의 목적어. 준동사의 목적어가 불완전,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우리 영어에서 준동사라 그러면 세 개가 있었죠? 뭐뭐 있었더라? Help, get, 준사역동사. go. 그러지, 그러지.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활용했다? 근데 더 이상 동사는 안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것처럼 to 부정사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동사를 활용했는데 동사는 아니래. 그렇지. 동명사. 하나만 더. 일반 동사. 그 동사지. 동사를 뭔가 활용했는데, 선생님이 맨날 형용사처럼 하는 게 있었어. Like. 형용사처럼. 형용사처럼. 아, 쓰려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at is a car made by, 뭐, famous art, 누구랄까, designer. Made by famous 그 designer. 분사. 그렇지, 분사지, 분사. 그래서 분사는 두 종류. 그치.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이 준동사인데요. 영어에 나오는 준동사는 딱세 개밖에 없어. to 부, 동명사, 분사. 전부 다 동사를 가지고 막 돌렸는데, 더 이상 동사 역할은 할수 없다. 라는 게 끝이에요. 어쨌든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 눈엔 이게 거슬려야 돼. 두가 몇 형식? 삼형식. 옳지. 삼형식. 삼형식의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왜 없을까?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after 3 years는 이렇게 뽑아냈으니까. 그러면 못 갔는데 앞에 누가 없다? 선행사가 없네. 까지 보였던 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what을 애들아 세 단어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데요. 누구의 동의어였을까? 세 칸으로 이렇게 합해서 쓰래. thing, which, 그치? The things예요, thing이에요. into, thing. 상관없지 않아? 이제 되면 그러지? thing이잖아요. 요거. 아, 요거. 정리서는. 단수인 걸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the thing. 여기다 s 쓰고 거꾸로 지워요. 그죠? The thing which I want to do after 3 years. 3년 뒤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요. To do volunteer work in Africa. 아프리카에서 자원봉사하고 싶어요 라고 들어왔는데 요거 얘들아 문장 성분으로 무슨 자리예요? 할수 있을까? 문장 성분으로? 주격부. 그렇지 주격 보호 자리 to 부정사로 들어온 거죠 무슨 용법?
to 부정사로 있는데 성분이 됐잖아. 문장 성분이 됐으면 명사죠. 무조건. 성분이 되면 명사적 용법이군.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자, 이어서 해보죠. 우리 B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C부터 살펴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은 예쁜 형태로 돌려봐 라고 돼 있네. I know the man who is dancing over there. 어때? 완벽해. 오, 완벽해요. 그 다음 2번. He is in a tender party who's 그지? who's 이상하다. 그지? That his friend held. 그러면 얘는 무슨 격이에요, 아이들? 목적격. 그치? 이렇게 잡을까? 그의 친구가 개최했어. 뭐뭐를? 목적어 빠졌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구나. 선행사가 누구예요? The party. 뿅. 꽂아놓으면 되겠다. Which 되나요? 네. 옳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I forgot the thing what you told me to bring. 네. That. 그치. 그 다음에 that은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응, 못 간대라고 써보고 어디가 빠졌는지 한번 찾아볼래요, 아이들? 위치 써도 돼요? 위치 될까 내가 the thing? 어, 되는 거지. 응. 뭐가 이상하지, 아이들? 응, 어디가 없어? 부족한 게 어디지? 디오. 오, 해볼까? 근데 디오가 있긴 있다? 응, 정확하게. 봐봐, 너가 사형식으로 말했잖아. 나한테 뭐뭐를? 디오를, 디오 자리에 투부정사 즉, 똑같아요. 준동사의 목적어가 빠진 케이스다. 이렇게. 그럼 bring 뒷자리가 빠져. 뭐뭐를 가져오다인데, 을를 가져오다? 대상이 빠졌다. 라는 거겠죠. 4번은요, she likes the students. 이렇게 잡아가지고, 괜찮은 거지. 무슨 격? 그치. 목적격. 어디가? 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써보면, 전치사의 목관대. 그녀가 공부해요. 누구랑?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그녀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라고 써있죠. 얘들아, who는 어때요?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읽을 때부터 부담돼. Whose lives? 그죠? 뭐라고 써야 되지? Who. 두격관대. 됐죠? D 해보죠. I want to ride a bicycle. 그 다음에? That you bought. That you bought. 이 한국말에서 꺽쇠 좀 쳐볼래요. 관계대명사 절이 어딜까? 이 한국말에서. 그치? 네가 산. 해서 뿅 꽂아서 선행사가 자전거. 명사여야 되니까. 우리 거꾸로 영어는 뒤에서 오니까 이렇게 잡아서 일단 꽂아놓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가, 은은히 가가 있으니까 일단 주어는 있네. You. 한 다음에 샀다. 네가 샀었다. You bought. 쓰면 되고 우리 지금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서 생략한 거네요. 근데 써도 돼요. 여기다 that 쓰셔도 되는 거예요. 쓰고 가로. I have a friend. 나 친구 있어. 어떤 친구? Who? Who, whose, 아이들. 한국말에서 꺽쇠 먼저 쳐야 되겠다. 어디요? 그렇지. 딸이 이 학교에 다니는 친구. 이렇게 들어오니까. 딸이 은은이가 주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whose daughter goes to this school. 그치. 왜냐면 daughter는 명사니까 우리는 무슨 격? 소유격이 필요하군. 이렇게 된 거죠. 뿅 꽂아놓고 자 그녀를 화나게 만든 것은 105쪽이요 문법. 그녀를 화나게 만든 것은 그의 무례한 행동이었다. 꺽쇠 어디요 한국말에서? 화나게 만든 것. 응. 그녀를 화나게 만든 것은 얘들아 이 한국말 속에 주어가 있어? 그녀. 그치. 그럼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관례를 쓰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있어? 선생님 이거 꽂을 게 있나? 한국말에서? 없지. 그러면 뭐다? What. 옳지. 그 다음에 what? makes야 made야? made. 옳지. 뒤가 was니까. What made her upset. 그쵸. 그래서 똑같이 표시할 건데요. 색깔 돌려서 아이들 made는 몇 형식짜리예요 지금? 아이고. 5형식.
다시 봐봐. 그녀가 어떻게 됐어? 화가 난 거지. 목적어가 오시하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5형식짜리 make를 썼네. 라고 파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말 그대로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주간대에 와시고. 그 다음, I really liked meeting the people. 나 사람들 진짜 만난 거 너무너무 좋았어. 어떤 사람이래요? 응, 한국말에서 어디? 너의 파티에 초대한 사람들. 어, 내가, 이건 데꼬가 말아, 얘들아. 말아요. 나머지 영어에 쓰여져 있어, 없어? 그러면? 데리고 가야 되겠지. 다시.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 Who you invited? 그치. You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Who you? Invited. 요게 들어가지. Invited. Who you invited to your party? 이렇게. 이건 무슨 격이에요? 목적격. 목적격. 그치. 목적격 관계되면서. Whom은요? 되는 거지. 응. Whom. 이렇게 써놓고. 뿅. 선행사. 졸음이 오기 시작했거든. 오늘 학교에서 자, 다음 거 맞춰보도록 할게요. 가자, 가자. 네, 답을 그냥 불러드릴 건데요. A부터. 자, 집중해봐. A 1번부터 when, where, why, in which. 그 다음에 C요. X, in which. Where? 어, where도 되지. 그 다음에 3번은? Why. In which. In which로 쓰든지 또는 삭제하든지. 그치. 4번은? X. 5번은? X. X. 왜냐면 선행사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죠? 6번은? Was. Was. 오케이. D부터 부를게요. The reason why he didn't show up. 2번. The way he helped poor people. 3번. The day when the exams end. 다음 4번. The beach resort where I spent my holidays. 됐죠? 질문. 궁금한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틀린 거 질문해요. D1번. B요? D. D, D. D1번. C는 괜찮았어요? 나는 안다. I know. 뭐를 알아? 이유를 알아. 지금 보면. 나는 이유를 안다 라고 써있죠? 요렇게 꺽쇠를 쳐야 되겠지. 요렇게. 그럼 I know the reason 하고 나서 꺽쇠를 열어가지고 why 관계 부상 하나 쓰고 뒤에가 완벽이니까 주어부터 시작이죠. He, 그가 참석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didn't show up 들어오면 되겠지. 해서 꺽쇠 닫아놓고. 강의는 질문 없고? 괜찮다. 오케이. 민우? 민우, 과제 해야, 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주의해야 될 관계 대명사의 쓰임이라고 나와있지. 뒤로 가보자. 뒤로 가보면, 이게 뭐, 뭔가 막 나와있는데, 자. 살짝 보죠.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나와있어요, 아이들. 관계대명사 언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당연히 가능하죠. 그 다음, 표시 목관대에, 그 다음에 주관대에 더하기 비동사는 같이 묶어서. 같이 묶어서 한 방에 뿅. 그러면 문장으로 연습해보시면요. 우리가 방문했다 어디 어디를 빠졌죠. was 잡았죠. 그럼 동사 두 개 어디까지? 다음 동사 나오기 전까지. 관계사부터 다음 동사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이렇게 꽂아놓을 건데 목적어가 빠진 목관대니까 당연히 얘 혼자 생략이 가능하구나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was인 이유는 앞에 the museum, science museum이 단수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 I saw a man, who부터 끝에까지 뺄 건데요. 내가 어떤 사람 봤냐면요. 글쎄 한 남자가 running after a thief, 만약에 형사였겠죠. run after 하면 뒤쫓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을 뒤쫓는 중인 남자 하나 봤죠. 정확하게 보시면 이게 동사가 was부터 running 이렇게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행시제죠. 진행시제라서 비동사 더하기 ing로 생겼는데 우리가 관계사에서 생략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주관대부터 비동사까지니까 이렇게 비동사 데리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파란색이 빠지고 나면 얘들아 누가 남아요? running이 남죠. 그러면 이거 거꾸로 생각해보면 running after is if 라고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무슨 논리다? 현재 분사구의 후치 수식과 동일한 논리가 되죠. 후치 수식. 길어지면 뒤에서 꾸민다 라고 하는 거 있었죠. 도둑을 뒤쫓는 중인 한 남자를 봤다. 이렇게. 이렇게. 아래 보죠. Where Lily is a painting? 그림인데, which was painted? 이거 painted by Claude Monet. Monet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요거는 과거 분사구의 후치 수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분사구가 뒤에서 꾸민다라는 논리의 원래 근원, 출생은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의 생략이구나. 라고 우리가 오늘 배운 거예요. 됐죠? 아래 전치사적의 관계대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 앞에 오거나 관계사절 끝에 올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관계부사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죠. 생략 불가. 저것만 체크해야겠다. 자, 전치사가 어디? 관계대명사 앞에 존재할 때 목관대는 whom이나 which만 올 수 있으며 생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좀 전에 뭐라고 배웠지? 목관대 생략 가능해 이걸 배웠잖아요. 그죠? 목관대의 종류가 뭐가 있었다고요? 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봤던 게 이제 오늘도 했던 준동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은 두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어도 되겠지만 사형식에서 뭐 do가 빠진 경우 이제 이런 걸 얘기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을 해요? 요거를 딱 가르쳐 놓고 놨더니 아래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전치사가 근데 관계되면서 앞에 딱 써있잖아? 그러면 뺄 수는 없다. 목관대인데도 뺄 수 없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하겠지 얘들아. 살펴볼까? 이 왓슨 씨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for whom we are waiting. 우리가 기다리는 중인 사람입니다. 라고 써있죠. 가능한데 뭐는 안 된다고? 뺄 수는 없다. 이렇게 표시해보죠. 그럼 뺄 수 없으면 이렇게 for가 맨 끝에 전치사를 내비둔 경우는 괜찮다고요. 그때는 얘가 생략이 가능하다. 돼지꼬리. 그 다음 The subjects in which I'm interested are English and science. 도대체 이게 무슨 문장인지 살펴볼게요. 중요합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볼게요. 이렇게 동사 두 개는 내가 표시를 했어. 그리고 왔더니 원래 뭐뭐에 관심 있다 수거가 뭐예요? 아래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수거로 be interested in 으로 알고 계시죠. 뭐뭐에 관심 있다. 원래 그래서 여기 a가 써 있었잖아요. 대상이 여기 원래 써 있는 건데 지금 빠져 있는 케이스죠. 그럼 이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우리가 공부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뒤에 있으면 목관대를 뺄 수 있어요. 근데 전치사를 앞으로 당겨서 in which로 한 방에 쓰신 경우에는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괜찮아요. 더해져 있으면 생략 불가. 다시 전치사에다가 쉽게 말하면 목적과 관계 대명사가 결합돼서 이렇게 같이 쓰여져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뭐가? 생략이 불가. 대신에 목관대 쓰고 전치사가 맨 뒤에 이렇게 혼자 있는 경우는 생략 가능. 그 얘기한 거죠? 생략 가능.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정이랑 계수적 용법은 우리 일부 학교의 시험범위였었어요. 한정 용법은 지금까지 배운 거, 여기까지로 선생님이랑 한 거, 계속 꺽쇠쳐서 앞에 선행사에다가 꽂고 있죠. 요거가 한정이에요. 그럼 다시 볼게요. I want to read a book that interests me. 나한테 흥미를 주는 책을 I want to read. 나 읽고 싶어. 그죠? 분명 꺽쇠쳐서 앞을 꽂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사를 특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요. 그래서 한정용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색깔 돌려보시면 일단 재밌는 게 콤마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부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리 뭔가 더 덧붙여서 쓰고 싶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이렇게 접속사 더하기 명사 대명사로 그냥 쓰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기니까 줄여서 볼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의 종류 여기 보시면요. And but for라고 써있지.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아이들.
우리가 원래 중2 때까지만 해도 for는 무조건 전치사였죠. 근데 for가 접속사일 수 있거든. 뜻이 뭘까? 응, 써봐.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삐리리. 됐죠? 그럼 everybody likes Leonard. 아, 모두가 Leonard 좋아하는데, 문장 끝났죠? 어, Leonard 되게 좋아하는데, 모두가 좋아하는데, 근데 있잖아? 그 사람, 나이스하고, 휴머스하대. 어, 막 되게 좋은 사람이고, 막 재치도 넘쳐.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아이들이 여기 나온 for는 무슨 뜻이야? 왜 사람들이 도대체 Leonard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써준 거죠. 그러니까 컴마를 찍고 호를 써서 얘는 계속적용법 포인트는 그거야. 그냥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냥 앞으로 쭉쭉 가면서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I cheated on the test. 내가 시험 치릉해서 부정행위 했어. What made me feel bad? 만들었을 나를 기분 나쁘게.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어. 봐봐. 내가 기분이 지금 안 좋고 불쾌해졌어요. 그것은 테스트 때문이었을까? 아 물론 테스트 때문도 있지 늘. 근데 이거 이 글의 상황상 테스트 때문이야? 아니지. 내가 부정행위 했다는 그 불편한 진실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게 우리 파란색 세상 잘 보시면요. 이때는 무조건 선행사가 단어 하나였거든. 이게 선행사였지. 무조건 명사 또는 대명사였었어요. 근데 아래를 내려왔더니 갑자기 어떤 세상이 나와요? 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세상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잡아. 그래서 문장 전체가 뭐다? 선행사가 되는 이런 세상이 왔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돌려 쓰고 싶은데 그때 대명사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it도 되고요. this도 돼요. it도는 this.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돼요. 됐어요? 부정행위 했는데 그리고 그 사실이 앞문장이란 사실이 만들었으나 기분 나쁘게. 된 것 같고. 자. 응용해봐요. 자, 관계 대명사였기 때문에 뭐 더하기보다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였던 거죠. 관계 대명사니까. 그러면 관계 부사면 뭐 더하기보다? 다시 관계 대명사면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관계 대명사. 그치? 그러면 다시 관계 부사면 접속사 더하기 관계 부사. 응, 즉 부사. 됐죠? 근데요, 계속적용법은요. when, where만 가능. 잡아놔야 되겠지, 얘들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다 아는 관... 눈을 떠야 보여요? 자, 관계부사의 종류가 뭐가 있죠? When, where. 응, when, where. 그치. 그럼 여기다가 why랑 how... 아이고? how를 쓰신 다음에 응, 여기다가 콤마를 찍어. 콤마를 이렇게 찍어. 그러니까 계속적용법이잖아. 콤마 찍어놓으면. 이게 안 돼, 안 돼.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when, where는 응... 계속용법 가능하지만 나머지 두 개는 절대로 안 돼. 잡아놓으시고요. 자, we moved to a new 이거 맞춰봐야 돼. 여기 나온 when과 여기 나온 where가 전체 문장을 잡은 걸까? 아니면 단어 하나 걸렸을까? 선행사 찾아보세요. 전체 문장. 볼까? We moved to a new house last Saturday when it rained a lot. 어때? 전체 문장? Last Saturday. 그치, last Saturday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분명 새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날 비 엄청 왔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선행사를 대신해서 뭐라고 썼냐면 at the time 이거 보시면 시간의 부사인 거죠, 애들. 어, 그 당시에 그날에 이거죠. 그때에 이렇게. 다음에 I want to go to Vienna where music is adored and encouraged. Adore가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Adorable.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Adorable. 왜 Adorable은 사랑스러운 이유? 응. Lovely예요, lovely. 그러면 adored. 이거 지금 동사잖아요. 응.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되지, 아이들? 딱 보자마자 수동태다 느낌이 팍 꽂혀야지. 그러면 양쪽 다 수동태인 거예요. 비동사 is가 생략된 거죠. 봐야지 알지. 응. 자, 다시. 내가 비엔나 가고 싶어. 왜? 거기가 음악이 사랑받고 음악에 격려받는 곳이야. 권장받는 곳이야. 즉 모든 사람들이 음악 좋아해. 라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는 and 하고 난 다음에 선행사가 누구다? 비엔나. 옳지. 해서 선. 비엔나를 대신해서 누구 썼어요? 부사로? 장소부사? there 쓴 거죠. 그럼 이렇게 챙겨놓으면 되겠네. 아, 그럴 땐 there 쓰는 거구나. 됐죠?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않기 위해서 잠깐 밖에 나갔다. 잠시만. 복합 관계사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복합 관계사의 종류는 두 가지. 복합 관계 대명사가 있고 복합 관계 부사라는 게 있죠. 당연히 생김새는 ever를 붙이는 건데 일단 관계 대명사 출신이기 때문에 얘가 만들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돼. 일단 그게 포인트야. 표시를 해보도록 하자, 아이들. 하나는 명사절, 하나는 부사절이라고 돼있지요. 거기다 표시해봐. 여기다 1, 여기다가 2, 이렇게. 명사절이 되면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문장 성분이 된다지. 문장 성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사절이 되면 아이들, 이거 꺽쇠 친 다음에 돼지꼬리를 뿅 뽑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뽑고 나서 나머지 문장이, 나머지가 완벽해야 되겠지. 나머지가 완벽한 문장이어야만 해. 요거는 꺽쇠 자체가 문장 성분이 된다라는 거였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whoever, whichever, whatever가 써있는데 당연히 that ever는 없어요. 그 다음에 whoever. Anyone who, 뭐뭐 하는 누구든지, 뭐뭐 하는 어느 것이든지 하면 whichever. 뭐뭐 하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포인트는 뭐뭐든지야, 든지. 근데 우리 영어에서 어떤 뭐뭐든지라고 하는 게 원래 any거든요. 그래서 여기 anyone, anything, anything 표시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면 이게 뭐뭐 하더라도 상관없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더라도 끝에다 우린 상관없이를 붙여봐요. 뭐뭐 하더라도 상관없이.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학교 시험에서 고등학생 때 나왔을 때 regardless of를 보통 써요. regardless of가 뭐뭐에 상관없이 라고 하는 전치사죠. 그래서 얘 동의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전치사 구처럼 뽑아내면 되는군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건데 뭐뭐 하더라도 상관없이가 no matter거든. no matter. No matter who 하면 누가 하든지 상관없어. No matter which 하면 어느 걸 하든지 상관없고 No matter what 하면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 라고 일단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써볼까 해서 만든 개념이 복합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봐야 돼요. 이 표를 보실 때는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해볼 건데요. 일단 동사를 잡아봐. 그럼 빨간색으로 해야 될 것 같아. arrives, 그 다음에 will get. 이렇게. 동사를 잡고 나서 whoever arrives here first의 표시를 넣어볼게요. 그럼 whoever라고 하는 걸로 시작했으면 옵션이 두 개였죠. 하나는 명사절, 하나는 부사절. 그럼 이제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세요. 이 꺽쇠를 정확하게 이걸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해? 주어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명사절이다.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 그러면 얘는 해석할 때 하더라도 상관없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누구든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도착하는 누구든지 얻게 될 겁니다. 최고의 자석을요. 그 다음에 we are free 잡아보죠. 동사 it. 그 다음 choose. choose.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whoever부터 choose까지. 그럼 Mary가 누구누구랑 결혼하다인 거죠. 그 유명한 타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Mary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사절이겠네로 가는 거야. We are free to marry라고 써있는데 혹시나 해서 수거는 써보시면요. Be free to 더하기 동사원형이에요. 뭐뭐 하는 것이 자유롭다입니다. 자유롭다. 그러면 we are free to marry. 우리 결혼하는 게 자유로워. Whomever we choose. 우리가 선택하는 누구든지.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에 갑자기 막 누구랑 결혼해도 상관없이 말이야 하면 큰일 나지. 그 다음에 whoever stays at this hotel. 요거는요 선생님이 색깔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컴마를 발견했거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다? 이 문장을 뿅 빼버려도 뒤에 문장이 반드시 완벽해야 되겠죠. 읽어볼까? 너가 will have 갖게 될 거야. A very relaxing time을. 그죠? 아주 휴식을 취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갖게 될 거야. 뒤에 완벽하죠. 삼형식. 그러니까 얘는 뭐다? 부사절인 거예요. 그럼 얘 부사절인 걸 확인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해석을 뭐뭐 하더라도 상관없이 이거죠. Whoever stays at this hotel.
그러면 이 호텔에 누가 머무르든지 간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래서 no matter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I don't mind. 나, 거기 끼지 않아. 나 신경 쓰지 않아. 필요 없어. Whoever you like. 네가 누굴 좋아하든지 내가 알게 뭐람. 이라는 문장인 거죠. 그 다음, you can take. 색깔 돌리세요. You can take whichever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가져가도 된다. 라고 돼 있죠. 이렇게 잡아서 목적어 역할. 그 다음에 whatever you say. 보셨어요? 콤마 보셨어요? 뿅뿅. 너가 뭘 말하든지 상관없이 we can trust you. 우리가 널 신뢰합니다. 라고 써 있죠.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말이야. 그래서 부사절인 것들을 지금 다 뽑아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래 먼저 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복합 관계부사 이제 보세요. 복합 관계부사로 정해져 있는 것은 when, where, how예요. 당연히 누군 없어요. 거꾸로 쓸게요. 여기에다가 why, ever 쓴 다음에 지워요. why, ever는 없고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비슷해요. 시간, 장소의 부사절, 얘도 부사절. 돼지꼬리 다세요? 양보의 부사절, 얘도 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복합 관계? 부사래. 부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뒤에 나머지가 완벽합니다. 그다음 이쪽 먼저 할게요. 아까 위에서 본 거랑 어때요? 똑같죠? No matter. 그러면 우린 거꾸로 No matter를 잡아요. No matter, no matter. 그러면 언제 뭐뭐 하더라도 상관없이. 이쪽에다 쓰는 거야. 상관없이. 이게 원래 양보라는 말의 뜻이에요. 뭐뭐 해도 상관없다. 언제 하더라도 상관없고, 어디서 하더라도 상관없고, 아무리 뭐뭐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요게 잡힌 거. 요게 이제 any자가 보이시죠? 다른 색으로 anytime, anyplace. 대신에 부사여야 되니까 시간 혹은 장소의 전치사랑 같이 쓰는 거죠. 그럼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어디, 뭐뭐라는 장소는 어디든지. 라고 일단 잡으신 다음에,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아래 문장을 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don't hesitate to ask me. 나한테 물어보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라고 써 있죠. whenever. 여기 성분으로 보시면 동사 명령문이니까 동사 삼형식의 목적어 다 들어왔죠. 심지어 to 부정사의 목적어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whenever you have a question. 이거 어때요, 아이들? 뽑아내도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표시 일단 할 거예요. 그럼 일단 부사절인 건 맞죠. 뽑아도 앞에가 다 들어왔으니까. 그다음 해석해보면 너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질문이 생기더라도 이거 말고 질문 있을 땐 언제든지 해석이 이건 포인트가 뭐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뭐뭐든지를 기억해야 돼 이쪽은 뭐뭐든지 뭐뭐든지 아래 한번 봐요. He will go wherever she goes. 그가 갈 거야. 그녀가 가는 어디든지 갈 거야. 맞죠? 든지. 상관없이 말고 든지. 됐죠? 아래 색깔 돌려서 살펴볼게요. However stupid it is. No matter how의 동의어죠. 아무리 그가 어리석을지라도 상관없이 he wouldn't. 그는 그것을 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사 잡아보시고 요거 빼. 또 상관없죠. 컴마 있으니까요. 그죠? 부사절이고 뭐뭐해도 상관없이 쪽으로 이제 해석이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잡아봤는데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엄청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사실은. 그럼 선생님 여기 파란색 잡은 거랑 위에서 파란색 잡은 거랑 그럼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도대체 왜 관계부사, 복합 관계부사, 왜 복합 관계 대명사, 왜 그런 말을 굳이 해야 될까요? 라고 궁금해야 돼, 지금. 포인트는 뭘까? 줄였었을 때 지금 얘는 후에다가 ever를 더했잖아요. 관계 대명사에 ever를 더한 거지.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의 성질을 들고 가는 거야. 관계 대명사가 어떤 거였지? 꺽쇠가 불완전한 거였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내가 여기서 체크 안 하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나는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이 속에서 세부 빠지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어야만 해. 잘 봐.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꺽쇠 속에서 얘들아,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지. 꺽쇠 속에서 누가 없어? 주어가 빠졌지. 그러니까 여기가 주격 관계 대명사를 활용한 복합이 들어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anyone who야. 다시 한번. 요 꺽쇠 속에 누가 없어요? 주어가 없지. 불완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관계 대명사 쪽 자리인데 해석상 복합으로 들어간 거야. 그다음 여기 보세요. 누가 없어요? 안녕.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 목적어가 없죠. 낀 건 표시한 다음에 빼. 그 다음, 여기는요, 아이들. 목적어가 없죠. 여기도 목적어가 없죠. 전부 다 불완전했지. 여기도 목적어가 없었고. 그러니까, 아, 일단 전부 다 불완전하니까 복합, 아니, 관계 대명사의 성질을 들고 가긴 하네. 까지 확인했죠. 그 다음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명사 절일 때 있잖아, 아이들. 명사 절일 때 누가 없어? 뿐만 아니라 부사절 포함해서 선행사가 없지. 마치 누구랑 닮았어요? 우리가 배웠던? 앞에 페이지에서 배웠던? 와시랑 닮았죠?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이 복합이라는 세상은 누가 없어? 선행사가 앞에 없어야 돼. 대신에 관계 대명사 출신이면 꺽쇠가 불완전. 이 속이. 소개가 불완전해야 돼. 그리고 이제 거꾸로 내려가면 복합 관계 부사면 이게 완벽하다겠지. 그럼 과연 이게 맞는지 또 보러 가죠, 우리. 이게 완벽해야 돼. 어디 보러 갈까? 자, whenever you have a question, you have a question. 어때요? 완벽하죠. 요거는 그녀가 간대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죠? 어때요? 완벽하죠. 그 다음에 however stupid.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 however의 능력이야. 얘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얘가 부사라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how 때문에. how의 성질. 얘만 그래. 나머지 whenever, wherever는 절대 안 돼. 근데 no matter how 같은 경우는 어떤 능력? 여기다 더하기 형용사를 쓰세요. 그냥. 형용사를 이렇게 꾸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뒤에 형용사를 끌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주로 이 형태야. 무슨 형태냐면 주격포어. 주격포어랑 결합된 형태. 이해됐어요? 오케이. 형용사랑 결합해서 쓰는군. 까지 하면 이것도 SC까지 해서 완벽한 거야, 지금. 성분 다 잡힌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여기까지 녹화 넣을게요.